안녕하십니까. 사주정당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이 활기차고 씩씩하게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도 멋지게 보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54세 된 남성이고요. 이분이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현재 혼자 살고 있고 이혼을 하셨고요. 자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가게를 크게 하고 계시, 쬐끄만 옷가게가 아니라 그 크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예전에 옷가게를 하다가 한번 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셨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MBC에서 성공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막 그 실패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자살할까 그러면서 막 한강다리에도 갔다가 그 가족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다가 결국은 성공해갖고 중소기업체 사장이 됐다,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처럼 이분도 그 망했었는데 다시 일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애인은 있는데 결혼할 여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 이분이 갑진년 무진월 병술일 계사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두 개, 토기운이 넷,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분은 토기운이 매우 강하고요. 이 토기운이 모두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좋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주가 안 좋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회적인 성공은 결과를 중요시해요.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과거에는 좀 고생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됐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공시대 주인공들 예를 든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은 중소기업체 사장이 됐다, 혹은 지금 뭐 10억 20억대 거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이 사람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할 때에는 굴곡이 있는 삶은 좋은 사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과정이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생고생하다가 성공을 했어도 사회적으로는 그런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주에서는 고생고생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인생에 굴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주는 좋은 사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굴곡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무병장수 이런 것을 좋은 사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은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또 돈이 너무 없어도 이 돈이 없어서 고생한다, 그러면 이건 또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거부가 돼야만, 큰 부자가 되어야만 좋은 사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사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분이 뭐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지금 이분처럼 그 일지가 충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충국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굴곡이 있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의 사주는 보시면은요, 식신상관운이 많다는 것은 식신상관운이 많으면서 재성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얘기는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가져가는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망하신 거예요. 망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신 거죠. 지금 이 병술일주에서 술토가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깨지죠. 쌍충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습니다. 무죄사주죠. 그러니까 이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돈을 버는 거는요, 이 지장간에 보면 경금이 있잖아요. 신금도 있고, 재성운이 두 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재성운을 남자 사주 입장에서 돈으로 봤을 때에는 지장간에 있는 것도, 지장간에만 재성운이 있어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성운을 여자로 봤을 때에는요, 사주 원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분은 배우자궁이 일단 깨지고, 그리고 사주원국에 재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운은 좀 약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그 돈도 벌고, 요즘에 뭐 돈만 벌면, 돈만 벌면 뭐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없겠어요? 애인도 사귀고, 여러 애인도 여러 명 사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혼할 만한 여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지금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54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일단 식신상관운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식상운이 많은 사람은요, 여자 사주인데 식상운이 많다, 그럼 남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남잔데 식신상관운이 너무 많다, 그럼 자식운이 안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신상관운이라는 건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토기운은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여기에 관성운이 하나 있죠. 계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식신상관운은 월지 포함해서 네 개나 돼요. 그러니까 관성운이 하나가 있지만 이 식상운에 전부 극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토국수, 토국수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있는 이 관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육친적인 관계에서는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남자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 그러면서 관성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성운이 힘을 못 쓴다, 그랬을 때 자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가 잘안 생겨가지고 고생고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 공직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관성운이 약해지니까 공직계통에서 활동하기 어렵고, 직장 생활도 한 직장만 꾸준히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에는요,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오행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지금 식신상관운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이것이 나타나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으면 어느 한 가지 오행은 분명히 없든가 약해요. 그러면 그 없음으로 해서 또 생기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하면 관성운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관성운이라는 것은 제어력을 나타내요. 나의 내 생활에 있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관성운이 하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식상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의 제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그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사업한다고 한번 망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뭐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진술충 사술 원진으로 배우자궁이 매우 안 좋은데, 그 배우자와 결국 헤어지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헤어졌다는 얘기는 이분이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까지 없으니까 또 이혼도 쉽게 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 결혼할 만한 여자를 찾기는 힘든 것이고, 그리고 재성운이 이렇게 약하지만, 재성운이 없지만 식상운이 워낙 강하니까 이 지장 간에 재성운이 있잖아요. 그럼 재성운이 지장 간에라도 있다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식신상관운이 재성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부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망하기는 했지만 다시 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운이 계유대운이고 갑술대운, 을의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주는 토기운만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은 최악은 아니에요. 이렇게 충국을 받는 거하고 토기운만 들어오지 않으면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유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성운하고 그 재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식상운이 너무 많아서 신약한 사주고,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 49세 계유대운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갑술대운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목기운이 밑에 있는 토기운을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토도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유년, 내년 무술년, 혼년,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올해나 내년, 특히 내년 같은 경우 그다지 좋은 운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렇게 토기운이 강력한 기신이잖아요. 이 사주에서는 토기운이 지금 월주 포함해서 4개나 되니까 토기운이 기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유년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병화 입장에서 정화라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겁재운이 들어오는 것이 그다지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